자,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명되고 있는 김유진이 나옵니다. 네, 김유진. 웅진 스타즈를 받쳐주면서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열전 연패를 거듭을 하다가 최근 경기는 드디어 이겨냈고, 네, 정말 좋은 전략 준비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패라드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특기를 잘 살려서 오늘 경기부터 다시 한번 연승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격능선에서 자, 웅진 스타즈를 김유진을 출전시켰고요. 자, 예발사는 공고는 과연 첫 번째 플레이어로 누굴 선택했을지 궁금합니다. 버스카고 처음부터 밀어붙여라 반응됩니다. 예, 아, 저격능선에서 웅진 스타즈가 8승 3패. 아, 정말 좋은 성적인데 그 중에서 김미천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벨트 선수가 저그를 노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웅진 스타즈에서 저격능선에서 처음으로 토스 카드를 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변하태 선수가 토스전을 얼마나 더 준비했을지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의 승패를 많이 좌우할 것 같다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결승전으로 이제 파이널 라운드 3라운드는 반드시 4위 안에 드라이 포스전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순위 싸움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오영균 주심, 신동아, 김창모 무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먼저 자, 토스. 자, 웅진 저격능 능선 3라운드 바로 토스를 출전시켰습니다. 김유진. 그리고 예마스 어느새 변형태 진영입니다. 붉은색 테란입니다. 공군. 예, 정말 이제 경기 수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공군 에이스는 지금 9패 중인데, 네, 총 21경기의 펼치는 정규 시즌 경기에서, 네, 아무래도 4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예, 일단 자력 진출이 가능한 승수는 11승 10패까지 예, 대략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은 지금 9패란 말이죠. 남은 경기 6승 1패 정도를 해내야 자력 진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번 초반이니까 그런 예측해보는 거긴 합니다. 그래도 진짜 승률 5하는 너만 포스팅 갈 거 아닙니까? 8개 중에 4개 팀간에 반 가는데.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예, 이제부터는 모든 팀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올 것이고 공군 에이스도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팀 1, 2라운드는 승패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했고요. 특히 2맵 같은 경우는 적용도 테란드 토스 이거 한복 쏠렸다가 반대쪽 훅 갔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정말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4연패를 했다가 최근 경기에서는 바로 테란이 오히려 프로토스에게 5연승을 달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극단적으로 한 종족에게 치우치면서 요즘 분위기는 테란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맵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수정된 맵들이 나와서 네오자가 붙는데요. 뭐 수정된 부분은 뭐 그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맵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돼서 일단 기존의 저격 능선으로 맵이 나왔고요. 변태 선수가 일단 입구 지역에 배럭을 지으면서 배럭 더블 어느 정도 준비 중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스 속에서는 아직 뭐 정찰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서 네, 배럭 짓고 정찰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변형태 선수가 예, 전반적으로 원래 종족별로 다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토스전이 작년 안에 갑자기 좀 무너졌다가 최근 경기에서는 이 맵에서 김윤중 선수를 잡아내면서 프로토스전의 분위기를 조금 살렸습니다. 네. 자, 정찰 바로 위로 보자도 갑니다. 오? 저 SB 네. 움직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네, 이것은 일단 대각선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시로 가는 겁니다. 이 SGV가 상대방이 더블 넥서스를 했을 경우에 치즈러시를 통해서 앞마당을 파괴하려고 앞마당만 보고 빠졌는데 그것이 지금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유진 선수의 특기 나오고 있습니다. 연패를 끊었던 빌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언덕 아래 파일런 짓고 뒤에 풀어보 숨겨놓은 다음에 몰래 건물 짓는 네 그런 빌드를 지금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경기도 그때처럼 위치는 다르지만 아둔까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위쪽이 바로 그 붙였기 때문에 일단 대형태가 안마당 체크해서 확인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예. 일단 그리고 예, 저격능선에서 맵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맵 지형은 안 바뀌고 예, 뭐 이제 미네랄 도락해는 부분이나 뭐 앞마당 지역의 이제 입구 지형 이런 것들은 살짝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오자 안 붙여 그냥 그렇죠? 저격능선으로 갑니다. 예, 거의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5시만 입구 지역 살짝 좀 예, 변형을 시켜놨는데 일단은 김유진의 이러한 전략이 예,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수가 아무 때나 나오는 빌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병영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상대편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김유진은 나름 좀 뭔가 끝날 그 비수를 좀 들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갈치 정말 갈 뽑았어요. 예, 이것보다도 최악의 경우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변태 선수 입장에서 이거는 보지 않고 나서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일단은 상대방의 기지를 늦게 보기 때문에 머린도 꾸준히 생산해주면서 팩토리도 좀 더 부유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만들어졌고요. 야, 그리고 네. 또 다섯 쪽 또 갑니까? 게다가 이게 보지 않고 예 바로 지금 터렛을 짓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팩토리 짓고 SCB 생산하고 벙커에 마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빠른 다크 템플러를 과연 어떤 식으로 막아낼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편이죠. 네. 예. 정찰도 끌어, 정찰도 끌어야죠. 김유진은 지금 타이밍이 앞마당에 넥서스를 짓는 안 짓느냐. 아 이거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 네. 정말 애매한데요. 네, 뭔가 있긴 있는데 그 뭘 짓냐 이거예요. 어디다 돈 쓰냐 이거예요. 한정됐는데 돈은 지금 엠베를 들어가고 엠베가네요. 예. 이 타이밍이면 예, 막아낼 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좀 감 좋은데요, 변태 선수. 네. SB가 죽기 직전에 앞마당 없는 걸 보고 가장 무비한 한 판에 끝낼 수 있는 다템에 대한 대비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빠르긴 빠르네요, 지금. 예, 네. 정말 빠르네요. 예. 이게 바로 타르셋 지어주게 되면 러시가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막을 만도 해 보이고 아. 근데 이게 막히더라도 빠른 아비타를 간다던가 이런 2차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터렛 타이밍이 조금 늦어 보이긴 합니다. 네. 데크도 아니면 심시티를 기지라도 막아야죠. 심시티를 해야 돼요. 심시티를 통해서 이 타격의 위치형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 맞죠? 맞죠? 비트미스 빈티미스 완전히 막힌 건가요? 위에 못 들어오기만 하면 야! 막혔나요? 막혔나요? 와! 센스! 우와! 네! 아직까지 네! 설면 자! 건설 대가 있는 건설 이정 못 들어가긴 하는데요. 가스통기도 네. 못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SCB 막았어요. 이 정도면은 완성되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정말 그런 상황에 놓고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수비였습니다. 네. 네. 이거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현철 선수 보지도 않고 다크템플러라고 생각을 하고 입구적에 서플라이 짓는 판단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몇 초만 늦추면 되는 건데 얘 강행 돌파! 다크템플러의 강행 돌파! 강행 돌파! 이거 뚫려요!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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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네, 일단 드라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막아내려만 하고 김유진이 잘하네요. 막히는데도 예. 벙커 깨고 상대방 또 머린 생산에 벙커 짓게 만들면서 예 자신은 다크템플러로 살려가는 이러한 센스는 정말 달군입니다. 네. 안 됐구나! 이거 막히도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쳐서 간다면 저렇게 했었는데 김유진은요? 네, 이 정도면은 일단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단 서플라이를 과도하게 짓게 만들어서 자원적인 손해를 입혔고 자신은 일단은 템테크가 빨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테크도 빠르게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로보틱 서포트를 짓다가 취소했군요. 엠베가 네. 올라오는 거 보고요. 네, 엠베 보자마자 전략을 지금 이제 다른 선택을 해주는 모습 아주 좋은 선택이고 뭐 위치만 바꿔서 상대방에게 아닌 척한 다음에 리버 드라베가 한번 흔들겠다는 생각인데 이것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확실히 테란의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 떴는데 두 번, 세 번 막히면 안 되는 건 뭐 종종 불문입니다. 네, 일단은 이 김유진 선수가 다크템플러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다크템플러가 막히게 되면 일단은 테란이 타이밍을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리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앞마당 위로 올라가는 이 능선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테란의 그 능선 자리 잡은 곳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떻게 압박감 때문에 리버를 강제시켰는데 변태 선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태 선수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아머리도 짓고 있고 뭐 본진에도 터렛박도 이것저것 네.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다크 드랍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 병력이 앞마당에 집중을 했고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다크 템플러가 떨어져서 시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터렛을 그냥 썰어버려야 되고 터렛 썰고 자꾸 스캔이 네. 있어요. 이건 뭐 수리해주면 막죠. SCV가 진짜 빨리 수리하잖아요. 한 6개 7개 붙으면 이거 썰어서 깨질 터렛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김유진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커맨드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리버를 조합해서 한번 뭐 게이트웨이를 다시 확보해서 한번 뚫는 판단 이런 것도 뭐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상대방의 귀찮은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골리앗 위기 정도는 미리 생산해 놓는 것이 일단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러면서 업그레이드와 장기전을 도모하고 예, 여러 가지 병력의 배치 변형태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하네요. 예, 그러면서 일단 속옷벌처로
상대방을 흔들겠다 이거죠. 예, 초반에 다크 템플러를 생산한 폴토스에게는 이 속옷벌처로 흔들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옷벌처로 한번 나가서 상대방의 세 번째 넥서스 짓는 것을 방해하면서 이것도 확인을 해야죠. 짓고 있는지. 아, 그럼요. 진짜 어제도 뭐 약간 뭐 상황은 달랐습니다. 벌처가 엄청나게 드래곤 때려가면서 승리한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많이 잘 박아야 됩니다. 네, 변혁 선수가 요즘에 다시 한번 경기 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일단 벌처로 현재 흔들 수 있는 지역은 없지만 이렇게 전방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스탯을 줄 수 있고. 자, 마인 받고 네. 아, 이 정도면은 예, 프로브가도 굳이 저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저 지역에 팔론을 지은 것은 어느 정도 페이크성입니다. 지금 아비터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도 이 지역에 들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비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안쪽까지 아무것도 없네.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테나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편합니다. 예, 본인이 완전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으로 예, 천천히 경기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찰만한 그런 변현태 선수의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변현태 선수에게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률적인 것은 상대방 김유진 선수가 아비터가 함께 보유된 상황에서 스테이시스 필드를 걸면서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이 한방 리버까지 있으니까 혹은 리콜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변현태 선수가 잘 대비해주면 되는 것이고 김유진 선수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서는지 노려야 돼요. 아, 그럼요. 쉽진 않겠습니다만 네. 거의 카드가 읽혔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맞는데 예, 정말 이렇게 털에 3개씩 지어주면서 전진하고 언덕 끼고 언덕 시즈 모드 된 탱크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 변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판단 하나하나의 자신감과 이러한 판단력이 엄청난데요, 변형태? 네, 변형태. 팀의 탱크치를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김유진 선수가 세 번째 커맨드를 일단은 견제를 잘 해주고 있고요. 예, 이렇게 견제해주면서 세 번째 넥서스 가져가야 되는데 저 지역에 마인 매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인이죠? 예, 벌처가 또 가서 한번 흔들어줄 수도 있고요. 자, 서로 모두 3기지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병원을 뽑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테란이 지금 멀티가 프로토스보다 약간 더 빠른데 이 반대 상황이 넘었어야 되는데 전혀 변형태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예, 정말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이 지역도 뭐 리버가 생산돼서 그냥 멀티 지키는 정도로 사용됐다. 이건 좀 자원이 좀 아깝죠.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테란이 지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이기고 있던 패턴이 타이밍이었거든요. 타이밍? 그 타이밍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리버를 강제시키고 오히려 변현태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변현태 선수가 타이밍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고 리버가 단순히 지금 수비 용도로 쓰이고 아주 쓸모없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석커 모두 아직 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3기지 안정화에 먼저 온 힘을 쏟고 있고요, 변형태. 예, 그러면서 뭐 팩토리 6개 예, 그러면서 이 정도 자원이라면 8개까지 늘린 다음에 어차피 아무리 하나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이건 뭐 거의 벌처가 드랍시까지 생산한 돈의 효과로 상대방을 귀찮게 만들고 있는 거고 예. 일단 김유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비터밖에 믿을 게 없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은 변현태 선수도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벌처를 통해서 프로브를 잡아주는 것까지 좋지만 벌처 비율이 깨지게 되면은 김유진 선수가 발업질러시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시스 필드와 또 셔틀을 동반해서 한번 뚫는 플레이 이런 거에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처를 최대한 이득을 봐가면서 좀 살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형태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나갈 겁니다. 예. 오늘은 약간 딜레이 돼서 그렇죠. 이제 슬슬 여러 가지 뭐 전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놓고 있는데 일단은 이 리버로 털에 미리미리 깨놓고 아비터 리콜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입니다. 네. 본진적 보기하고 마인매살하게 하고 이건 자체 공격인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 그렇죠. 또 수비 쪽으로 시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혁태도요. 병력 재조정하라 이거죠, 김유진은. 그렇죠. 이 김유진 선수가 리콜하면 정말 일가견이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보성 선수와의 그 제이드 경기에서도 예, 그 앞비터 칼루시네이션 리콜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예, 오늘 지금 리콜 아웃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박태민 해설위원회 예. 아주 온갖 사랑을 다 받았죠. 앞비터. 그렇죠. 예. 네.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전 그 일을 해야죠.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감사한 그 앞비터였어요. 네, 그리고 괜히 리버를 깨서 상대방에게 리콜 대비하게 만든 다음에 정말 뚫기. 예. 이거 좋습니다, 김유진. 자, 마이크 지금 벌처 어딨죠? 이런 벌처 어딨죠? 벌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벌처 비율이 깨졌을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병에 들은 대부분이 본진에 가 있어요.
나오셨단 말이죠. 탱크가 그냥 지느러져 노출되고 있으니까 가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말해줘서 얼른 나오실지도 몰라요. 아 이거 탱크 비율이 너무나 많이 깨졌고. 네. 이거는 이제 김유진 선수가 이득 보는 지금 손에 소부전이에요. 소부전. 네. 여기서 막히더라도 김유진은 멀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병력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배령태는 이 상황만큼만 막아야 되는데 수비는 얼추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3시에 추가되면 더 먹으면 안 돼요. 멀티 쪽에서 지금. 와우. 마인이 아무도 쓰기는 없고요. 리버 한 방도 꽂아놔야죠. 한 방도 리버. 탱크 다 죽어요. 탱크 다 죽어요. 탱크 다 죽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김은진의 공격이 여기서 먼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막아놓고 9시 치면 되는 겁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병력을 막기만 한다면 상대방도 드래곤이 많이 깨졌고 세 번째 멀티에서 가스를 제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 한번 변수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 잘 소모해졌어요. 지금 네. 김희 선수가 현재 마인 역대받고 조심해야 됩니다. 9시에 병영태 네. 질러놓은 것 중에 SB 사이로 마인이 있어요. 그리고 9시에 은근히 이거 마인들이 예, 촉촉이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러시 들어가다가 김희진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아디션 소모가 됐고요. 4월만 이거 계속 싸우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김유진은 가네요. 김유진의 선택은 백이 아닙니다. 고예요. 네, 일단 그래도 김유진 선수가 5시 앞마당 지역을 또 가져가면서 리콜에, 그러니까 아비터에 리콜 업그레이드를 해놨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치고 나왔을 때 리콜을 통해서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아비터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아비터가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이 문제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위기 상황이 태란이 오는 듯했지만 예 변형태 선수의 생산 기반 시설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김유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현재는 길을 열어줄 바람 질러 수는 없습니다. 질러 내기 떨기 좋아요. 네, 그렇죠. 탱크만 잡아주면 탱크만 잡아주면 사거리기 탱크만 잡아주면. 아, 근데 정면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김유진? 네, 김유진 선수 그냥 여기서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비터의 만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네, 그런 압박이지 이것은 공격을 통해서 지금 뚫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네. 잘하네요. 그러면서 김유진 선수가 네, 상대방의 골리앗이 없으니까 셔틀에 질러 태워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마인 위치도 최소화 시켜주는 이런 모습까지 일단 전투에서의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네. 예, 여기서 김유진 선수가 바로된 질러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위험하게 연결처가 지금 빠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가는 거죠. 단점 드래곤도 질러 몇 개나 되죠? 질러 많진 않거든요. 병력이 모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김유진 선수 업그레이드가 이제 잘 돼 있는 변형 선수의 병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탱크가 많이 얼어 있어서 네 번째로 지금 드래곤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인 최대한 뺏어야 되죠. 질럿이니까 질럿이 김유진 선수의 위쪽에서 내려오던 병력이 드래곤이었어요. 이게 바로 질럿이었을 때 들어가는 판단이 났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추가 면적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은 막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얼려있는 얼어있는 탱크들이 지금 이제 녹는 순간 또 수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살려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네, 지금 한시번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네 상처에만 드래곤 한 번에 녹아요. 예 김유진 선수가 이렇게 공격을 통해서 한시 앞마당 지역을 최대한 안전하게 돌리겠다 이런 의도였거든요. 변현태 선수가 벌처가 한시 앞마당 지역으로 가다가 빠져서 수비를 함으로써 한시 앞마당도 안전하게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인드 세번트 나오고요. 아 SB 어째 계속 몰아치는데요. 진짜 끝까지 한번 갈 겁니까 김유진? 그러면서 서로 인구수가 계속 비슷합니다. 예. 한 선수가 압도하는 게 예. 아니라 병력은 조금 잃긴 하지만 예, 그러면서 상대방도 좀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1시까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김유진이 바라는 그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변형태에도 상대방 계속 몰아치니까 유진이 내 스타일인데 이런 느낌 받을 거야 지금 엄청 몰아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김유진 선수가 버서커 모드네. 네. 그렇죠. 완전히 끝까지 그러네요.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 놀랄 만한 좀 자신의 스타일의 프로토스를 만났는데 오늘만큼 거친 김유진은 지난번에 두 선수의 경기에서 셔틀 한 4개씩 생산해가지고 변형태 선수를 잡아냈던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오늘 역시 컨셉이 확실한데요, 김유진. 자, 그리고 벌처로 이제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체크하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변형태. 예, 김유진 선수는 이제. EMP! 게다가 한시 지역에 파일럿 깨고 벌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EMP가 진짜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유진 선수가 지금 변형태 선수의 본진에 아비터 리콜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가장 유일한 지금 변수가 리콜인데 아비터를 방금 전에 EMP가 맞게 되면서 이게 리콜에 대한 위험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 여기 털리면 안됩니다. 캐논 될건 뭐가 될건 여기서 프로브를 지켜야 되고요. 네 임기응변이 뛰어났던 김유진 건물 바리케이트 바로바로 제때제때 지어주면서 한시에 자원타격 받게 되면
이미 두 군데 멀티가 돌아가고 있는 테란에게 한 발 그냥 밀린단 말이죠. 지금은 프로브 생산할 자원 다 껴서 병력 한 개 한 개를 이유 있는 병력을 모아 3단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병역 선수 자, 추가적으로 벌써 계속 많이 깔고 있고요. 이제 골리앗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대공이 돼요. 예, 이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김민준 선수가 리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제 리콜에 대한 압박이 없다. 그러면은 변세 선수가 나올 때 마음이 편합니다. 원래 이제 본진 지역에도 터렛을 두르면서 그 터렛 옆에 마인을 막 매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네, 실수 이제 한 방인데요? 이게 9시를 미리 가져갔었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능선 하나 넘어가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미터 리콜이 시간 한번 제대로 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방에 변할 때 승리. 자, 여기서 네. 지금 이쪽만 리콜이에요. 리콜 옵점을 한번 길 한번 보고요. 본진 수비를 자, 벤슨 지금 막 나오고 소리하고 왔던 리콜이에요. 지금 이게 네. 아, 현장에 공격 들어왔어요. 네, 자, 지금 제대로 넘어갔어요. 네. 아래로 빼야죠. 아래로 빼서 김민준 선수는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야 됩니다. 한시 지역의 게이트웨이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럼 병력 빠지면 전면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네. 아, 칠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그런데 일단은 대응이 예, 지금 변혁 선수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빠르게 빨랐어요. 예, 정말 빠르게 해군해서 지금 막아주는 거죠. 자신도 리콜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대비를 잘 안 해놓고 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어떡합니까? 자녀 병력이 계속 병력 끌어들인다면 9시를 칠 겁니까? 네. 지금 주먹에만 병력을 배착할 거죠, 김유진은? 네, 소모는 다음 9시를 밀어버리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면 좋은 건데, 예. 단순 시간별이 그 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그렇죠. 테란테란은 공포의 2-2업.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예, 네. 지금 2-2업 돼 있고, 이게 이제, 변현철 선수는 배슬 한 기를 본진에다 놔두고 상대방의 리콜이 다시 올 때 EMP를 통해서 막으면서 주병력을 진출을 해야 돼요. 본진에 터를 찍고 마인매설하고 리콜 대비하고 나가면 늦어요. 자, 그러면서 변현철 선수는 6시까지 가져가거든요. 기준 숫자 맞춰줍니다. 네, 한 방 또! 계속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사실 두 개 네. 멀티를 완성시키고 네, 자원전을 해야 되는데 변형태는 글쎄 배슬 관리가 조금 아쉬운데요. 네, 깊숙해져라. 깊숙해. 많이 남는 곳으로 깊숙해. 이거 배슬 한 끼 딱 놔두고 나갔으면 정말 진상에서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은 6시를 더 안전하게 돌리면서 시간은 자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경기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네. 상황이었는데 리콜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진격속도 막히면 안 되구나. 한 두 번만 들어가서 1시에 게이트웨이가 늘어날 수 있는 자원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모가 됐을 때 프로토스가 남은 게 없어요. 예. 이 사실을 알면 태란이 어택당고 시즈모드 하지 않아도 지금 뚫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서 김유진이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현재로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유디카운트 예. 50차입니다. 그러면서 뭐 팩토리를 날리든 아니면 6시 세기지를 날리든 뭔가 해야 됩니다. 김유진 선수는 프로브의 생산과 장기적으로 경기를 보고 하지 않았어요. 프로브가 지금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 지역에도 게이트웨이가 지금 이게 수월하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고 자원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 버티기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변형태 자, 시계 반대 방향 돌면서 한시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본진을 칩니까? 아이고, 네. 맞아, 네. 약간 네. 엉뚱한 게 유턴 한번 해주니까 딱 예뻐지면서 네. 오조준 한번 나왔고요. 네, 네 제대로 낚였고 아비터는 만화가 없더라도 괜히 있는 척만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경기 거의 잡았다, 굳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판단을 확실하게 지금 내려야 됩니다. 자, 골리앗도 있거든요. 이제 탱크 위에서 오래 못 놀아요, 아비터. 아, 예, 이제 김유진 선수가 여기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이템플러를 조합해서 200대 200 교전을 한번 벌여주고 그 교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예,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변호체 선수가 3-3업이 되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전까지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자, 네, 이미 리콜 몇 명을 내리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시간을 한 번 걸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9시까지 내려 모습. 아, 근데 기필 시간 네. 좋은데요? 금방 병력들이 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좀 초라한 병력이 내렸어요, 지금. 근데 네, 이거는 네. 좀 약간 시선 돌리기 용이었고 9시를 치기 진짜 위해서 들어가요, 진짜 네.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리콜 쇼입니다. 연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리콜 앞에서 가스를 지금까지 거의 다 말이죠. 세트 깨버려야 됩니다. 세트 날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왔다 병력을 넣고 방문할 센터 1점차! 센터! 센터! 네, 땅에 있거든! 네, 센터 깼고요. 그러면 이제 타겟
6시야. 6시를 맞추는 유일한 자원줄이 6시예요. 예, 그래도 6시 지역이 있는 변현태 선수가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변현태 선수가 이제 3-3업이 되거든요. 3-3업이 되는 타이밍에 나가게 되면 김유진 선수가 지금 앞마당과 본진 자원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자원 쪽으로 좀 열세예요. 게이트도 네. 많이 없고. 그리고 아주 괜찮았던 상황에서 예, 자꾸 상대방의 수에 조금씩이지만 포인트를 뺏긴다는 게 큰 문제인데 지금은 아 그냥 가지고 있는 병력 한 방 쫙 모아서 예, 본진 자원을 치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변현태 딱 변현태 좀 수비만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시드모드 어? 풀고 네. 네, 앞마당에 센터를 날리는 건 괜찮은데 전투를 한번 버려주는 게 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네, 변형태 예. 지금 막 속에서 불을 끌고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변형태는 수비만 수비하는 변형태는 변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죠. 변형태 네. 선수 이제 공격 가야 됩니다. 예, 가요. 가면서 예, 네. 가서 이제 그냥 다 밀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얼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안 얼은 그렇죠. 것도 많습니다. 김민지는 무조건 시간 걸기예요. 병력 우회 돌리고 돌린 다음에 아빈터에 많아 모였을 때 리콜 한번 더해서 시간 벌고 그러다 보면 한시 멀티에 지금 다 돌아가죠. 예. 가스도 이제 드디어 지었기 때문에 다음 유닛 하이 템플로드 여유가 생길 때는 드디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24시간 돌려야 돼요. 그럼요. 합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돌려서 상대방의 빈집만 노려주면서 자신은 5시 지역에도 뭐 건물을 생산해서 그쪽에서 이제 완전 난전을 유도해야 돼요. 김우진은 화력은 태란이 앞서는데 그 화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김유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저 많은 탱크 볼트가 전부 내 기지로 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지 못해 걔도 리콜 탱크 뭐가 됐건 지로 단어라도 보내버려야 돼요. 운동량으로 따지면 오늘 CG 탱크 그동안 네. 예 태란 뭐 유닛 중에 최고예요. 하루 종일 그냥 운동만 하고 있는데 네. 땀을 뺐으면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탱크가 남 따라다니는 유닛이 아니거든요. 탱크 네. 따라서 상대편의 병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6시, 9시, 6시, 9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군 탱크지 않습니까? 공군 탱크. 예, 아침마다 훈련을 하듯이 지금 그렇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투를 해야죠. 예, 훈련을 했으니. 네, 저 중에 포 한 번 안 써본 탱크 많아요, 이거. 네, 그래서 그게 문제고 인구수도 이제 드디어 김유진이 역전한 가운데 이번 한 타이밍을 버티게 됐을 경우 그 이후에는 김유진이 흐름 자체가 좋고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아, 변형태.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본건 좋습니다. 자, 맞으러 가자. 맞아주러 가자. 맞아주러 가죠. 아, 근데 오늘 배스리, 아, 차였어요. 한 번! 아, 피했죠. 아,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안 맞았습니다. 오늘 배스리 EMP가 약간 빗나갑니다. 와, 피고왕 김유진, 잘 피하네요. 네? 네, 나 준비했어요, 또. 네. 박태민 준비했어요? 네. 공감은 안 되지만, 네. 네, 일단은 뭐, 예. 네, 잠깐만, 이제는 드디어 빨간 유닛들 제대로 센터에 집결했는데, 오늘 김유진의 이런 움직임 최고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시까지 가죠. 5시 돌아가면 끝난 겁니다. 기억자를 먹으면요. 네, 그러면서 리콜 한 방으로 시간 발매해서 5시에 멀티도 할 수 있고, 네, 어제, 어, 제가 공연장 다녀왔잖아요. 예. 아, 어제 그 바비킴 씨를 봤는데, 노래도 그 노래 들어줬어요. 네. 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노래도 듣다 왔는데, 네, 예. 일단! 예, 여기서 예. 테란 드디어 모아놨습니다. 한번 싸워야 돼요. 아, 이제 갑니까? 이제 잠깐 바닥 났죠? 변형태! 그러면 김유진 선수는 상대방의 9시 멀티를 노리는. 예, 그런 판단을 해주던지 이병력과 싸우는 것은 지금 예 그렇게 아주 좋은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 만들어주는 건 지렁과 싸우면 네. 그냥 지는 거예요. 농사를 다 잘 지어놨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척박한 땅에서 예 정말 농사를 겨우 일궈놨는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침착해야 됩니다, 김유진. 예, 농사 잘 지어놓고 이거 한번 제대로 잘못 농약 뿐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 하이템플로까지 동반도 있거든요. 네, 근데 9시를 어찌어찌 버텨내면서 1시를 밀어낸다. 네. 네, 글쎄요 이거. 어, 김유진이 9시 돌파를 포기했습니까? 아... 김유진은 저렇게 9시로 안 된건데 그럼 6시로 가든가. 예. 이거 EMP 피한 다음에요. 예. 지금 1시로 가는 길을 많이 미리 제거해놓고 예, 상대방의 병력이 아니면 리콜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정말 영화 같은 어, 리콜을 해야죠. 이제 수령 리콜을 수령 리콜을 대수로 대수해지네요. 1시 멀티가 이기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다. 이 판단을 한 것이에요. 지금 김유진 선수가 막으로 막겠다는 생각이에요. 막겠다는 생각. 이 1시 멀티에서의 교전 상황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네. 이거 죽은 병력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변형태는 벌처 같은 빠른 유닛 생산해서 예, 돌아와서 1시 병력을 지키면서 싸워야 됩니다. 네. 탱크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쟤네 살아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로 끌어만 없앴어요. 마이크로 앞뒤로 가고 해요. 하이템플러도 있거든요. 네, 페이지에서 빌리 한번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라만 알리고 올려야죠. 내끌어놨어. 앞뒤로 아, 역시 이거 먹었다네요. 이거는 막스로 네. 네, 일단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들리냐가 중요한데 역시나 탱크 답습니다. 야, 예. 소속권 쳐오고 있고 헬평의 오비전을 막 건너내야죠. 어린이들
움직이기 못하게 죽음 병력 만들면서 그런데 변형태가 잘 되는 건 허리 끊기 이 병력 마인에 한번 아하. 잘못 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살아되는 겁니다 질럿들 그렇습니다 병력들이 꽤 압박 아, 네. 아 진을 네. 몇 개만 배치하면 좋아요 12시를 병력을 5개 만들었습니다 변형태가 네 일단은 이 김유진 선수의 자원이 1시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 지역에서 자원 채취한 곳이 없거든요 예, 이 한시 지역에서의 자원으로만 게이트웨이를 놓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아 질러 두 개 남겨놓은 질러 두 개가 탱크 가격이 잡을 것 같고요 근데 무슨 저 작업줄 야 작업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냉동 참치를 사이좋게 하나씩 먹었어요 네. 네 정말 아주 영웅 질러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끝까지 시간을 벌겠다라는 생각에 김유진 일단 테란 역시 자원이 거의 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누가 더 마법률에서 사용을 잘하느냐인데 무리한 병력 싸움 좋지 않습니다 김유진은 네 그러면서 바로 회군했어요 변태 선수 이게 센터를 잡은 쪽이 이래서 유리한 것입니다 이 프로브 봤죠? 저 프로브가 이렇게 갑니까? 호송 병력 없지 않아 호송 호송차 있어야 돼 호송차 있어야 돼 그냥 가면 그렇죠. 다 죽어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병력을 테란을 살리고 5시 라인 그은 다음에 5시에 소수 병력으로 밀어야 이거 미국격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5시 멀티가 변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변수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예 야 소수 멀티를 강당벌 쳐라 그냥 뚫쳐 이건 좋네요 예, 이 지역에 게이트웨이가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원 채취만 못하게 한다 그러면 변수 선수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것이에요 대형태가 자원 상황을 안 좋습니다 100 아래로 떨어진 6시가 다 합니다 뭐 네. 자원 것도 아니고요 서로 자원을 하나 가져갈 때는 테라는 쌓이는데 프론토스는 그렇지 않죠 소비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비타한테 와서 5시를 지키는 판단도 좋습니다 아비타도 은근히 싸우지 않은 유닛이에요 네 아니면 여기다 캐논으로 맞고 6시만 6시만 리콜로 템플러까지 데려가서 예, 사이오닉 스톰으로 S11 남김없이 요리한다 이렇게 됐을 때의 그림도 예, 김유진의 입장에서는 좀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나올 네. 수 있겠네요 병력 꽤 되거든요 변형태 병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예. 다 그냥 여덟 자원줄만 끊으면 되거든요 아 이게 참 스타팅 멀티를 파괴하기가 힘든 것이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인데 네. 그런 점들을 너무나 잘 활용해주고 있어요 김유진 선수가 네, 변형태는 여덟 지적의 센터에 가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어 네. 날라야 돼요 아비터의 기동성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예, 센터 멀티하면서 센터 끼고 이렇게 지키는 건데 이 센터 살렸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센터 왼쪽 부분부터 해서 네모나게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지를 그렇게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팩토리 쪽인가요? 팩토리죠 이거 갓 나온 그거 예 배슬이에요 네 아 쏠라고 해도 이거 격발이 안 됩니다 격발이 이게 템플러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여간 예이부 지역에 이것도 뭐 질러 창기나 이거 막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스테이 네. 빌드로 오도록하게 막죠 얼리기까지만 얼렸어요 좀 얼리기 좀 예피 맞았다 만화가 약간 좀 모자란 그런 모습이었었고 이 아비타도 시간을 벌게 되면 5시 활성화와 센터 완전 센터 센터 쪽에 벽돌 지금 교전이죠 그렇죠 센터 깨기 센터 깨기 자, 물론 그래도 배우태 6시에서 만들어서 태를 5시 반으로 날렸어요. 네, 결국 김유진이 경기를 일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더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 가지로 이 아비타의 기동성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배우태입니다. 네, 결국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5시 멀티를 했다는 것이에요. 5시 멀티가 있으니까 변현태 선수가 그 5시도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한시 앞마당 지역으로 계속 공격을 가서 그 지역을 앞마당만 못 먹게 하고 다시 센터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거 변현태 선수가 잡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6시 들어갔는데 수비 병력 없으면 센터 깨지면 자원줄 안 들어갑니다, 변현태.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일단 드래곤이 몇 개만 들어오게 돼도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변현태. 네. SB, SB, 스톰, SB! 내 센터를 먹게끔 SB를 잡아주면 비슷한 효과까지 갑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여기 마지막 자원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되는데 지금 공격 포인트 명령을 내릴 곳이 딱히 어딜 내릴지 좀 어렵다라는 게 변형태의 문제인데 지금은 센터 지키고 5시 앞마당을 수비 라인과 동시에 5시 본진까지 어떻게든 밀어야 됩니다 아 이거 벡토리 쪽으로 다시 갑니까? 아래쪽에도 터렛이 있을 텐데요 뭐 하나 내려오고 있죠 아 SB 이럴 때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SB가 네. 엉한 애가 왔어요 아무 소용 없는 애가 EMP 예 이번엔 있겠죠 아까는 애송이 EMP 있었는데 체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못 봤나요 아까는 나오자마자 간단한 애기였으니까 그 만화가 없어서 지금 있었을 텐데요 김유진 선수 플레이가 너무나 영리하네요 네. 너무 잘하는데요 정말
이거 사실 전현철 선수가 잡는 게임이었는데 당연하죠, 이거. 이 5시 멀티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테란이 확실히 좋았던 그런 경기를 정말 그 득점을 한 번에 막 10점, 몇 점 많이 따오는 것도 아니라 아주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5시 멀티가 깨지더라도 1시 앞마당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이 없는 거죠. 네, 이제 돈이 있어도 건물, 병력 생산은 건물이 없어집니다, 변혁태. 돈은 돌아가요, 6시하고 5시만. 아. 그러니까 이게 변혁태 선수가 병력을 빼면 리콜만 하면서 스타팅 언덕으로는 못 올라오면 하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스타팅 앞마당 멀티까지는 내주고 스타팅 멀티만 지키면은 자신이 유리하다, 이 판단이 지금 쓰는 것이에요. 한 아. 5시 줄고서는 그냥 본진 노리겠다. 예, 지금 결국은 또 한시 지역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네, 수입병력 여기저기 가니까 6시가 또 빕니까? 6시 네. 진로 가면 별거 없네. 그러면 센터 깨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뭐 하이테플러와 병력 조합도 됐고 변형태는 한 4, 5분 동안 병력 생산이 정지가 된단 말이죠. 네. 예, 이 병력 보통은 한 방이라도 많았을 때 정지가 돼야 뭐 먹살 만한 건데 지금 유니크 3배 차이 납니다. 50 아니에요. 벌써 대놓 40으로 떨어졌네요. 예, 그 정말 위풍당당했던 이 변호사 선수의 탱크 이 부대 전차 부대들이 지금은 정말 이제 힘없어 보이네요. 네, 서플도 없어. 서플 네, 서플도 없고 네, 탱크 프로토스는 한 경기씩 소수지만 아비타만 꾸준히 생산해 주게 되면 화력 더하기 뭐 여러 가지 예. 모든 측면에서 김유진이 압도하는 거죠. 네. 예, 이거 뭐 전쟁터에서 교신이 끊긴 네. 그 패전병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네, 더 이상 살려가서 다섯 시 깨면 돼요, 이걸로. 변형태는 자원이 많아서 쌓이는 게 아니라 쓰지를 못해서 쌓이는 겁니다. 이것도 동맥 경화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숨도 못 쉬겠네요, 변형태. 네. 요즘 많이 막혀요. 네. 네. 뭐 언덕 위에서도 막고. 그렇죠. 네, 뭐 병력도 막히고. 오늘. 변형태 표정 안 좋죠? 야, 이거 김유진 이번 경기로 급격 성장하겠는데요? 네, 지난번의 경기이면서 오늘 이 연승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김유진 초반 웅진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 선두에 섰던 그때의 김유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고 이 정도 경기력이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올 기회를 줘야죠. 그럼요. 중간중간에 변형태의 간절한 수비에 저희도 거들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김유진 선수가 좀 무리해서 소모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모전을 통해서 자신의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을 벌었고 그 이후에 전술적인 플레이도 너무나 좋았던 김유진 선수였습니다. 네. 자, 웅진 이제 파이널 라운드 접어들었거든요. 1시즌에 반드시 4위 안에 들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5위 정도 한번 전승 기분 잡아내면서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랭킹을 확보한 아주 기본적인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스 1대0으로 움직여서고 있습니다.